안녕하세요. 이박사 전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제목은 중국 식당 메뉴 중국어로 읽기입니다. 우리가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식당 가게 되면은 중국어로 된 메뉴판 접하게 되죠. 물론 한국에 있는 중국인 식당은 한국어판도 있습니다만은 자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중국 음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중국 요리 중국 요리에 대한 요리 이름을 중국어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요 중국 글자는 이렇게 발음한다. 읽기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중국 요리에 대한 깊은 그런 깊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중국 메뉴판을 보고 한국어 아닌 중국어로 읽는 능력을 그런 키우는 시간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한테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 식당, 중국 음식점 시양양 烧烤라는 한국 번역하자면 기쁨이 넘치는 烧烤 구이집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메뉴판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이죠? 오른쪽에. 메뉴판이 요리 종류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100가지 된다 그래요. 요리 종류 얼마나 많든지 제가 이 주방장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순간 제가 이 메뉴를 보면서 자, 저 중국 요리를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고 동시에 여러분한테도 이제는 중국어 메뉴 보면서 중국어로 읽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중국 요리 98가지를 중국어로 읽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중국 식당 겉으로는 왼쪽 그림 보세요. 허름한 집이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식당을 알수 있습니다. 자, 중국 요리. 중국어도 공부하시고, 중국 요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은, 석사는 대만에서 하고, 박사는 북경에서 했죠.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식당을 한 10여 년 다녔습니다. 식당에서, 쌓았던 그런, 경험.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리 이름 중국어로 말하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자, 이제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이 식당가니까 첫 번째 메뉴에 터서차 특색 있는 요리, 우리 한국말로 하면 스페셜 요리입니다. 터서차이 하면은 스페셜 요리. 이 식당에서 가장 특별한 요리라는 뜻입니다. 회화체에서는 옆에 있는 나쇼차이란 말 써요.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잘하는 요리. 그래서 그 식당에 갔을 때뭘 시킬지 모르겠다 하면은 종업원 불러서,
你家有什么拿手菜呢? 당신 집에 뭐 잘하는 음식이 뭐예요? 가장 맛있는 요리, 가장 잘하는 자신 있는 요리가 뭡니까? 你家有什么拿手菜没有? 이렇게 물어봐도 됩니다. 같은 말로 招牌菜, 招牌는 간판의 뜻이에요. 그 식당을 대표하는 간판 요리. 그래서 특별 메뉴 혹은 가장 잘하는 요리를 중국어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特色菜, 스페셜 요리, 拿手菜, 가장 잘하는 요리, 招牌菜, 간판이 되는 요리. 그리고 이 주방장이 스페셜 요리, 가장 자기가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런 特色菜를 먼저 소개했더라고요. 하나씩 한번 봅시다.